백합 수세미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백합이라고 하고 싶은데, 백합을 닮았는지, 저는 백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색상은 딱두 가지 색깔이에요. 위에는 하얀색, 바탕은 한 가지 색깔로 하시는 게, 더 예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을 떠보고, 민트색을 떠보고, 그리고 여기 주황색을 또 한번 떠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꽃분홍색을 떠봤고, 그리고 제가 요렇게 옆 라인을 또 이렇게 연 민트로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요거보다 요렇게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게, 이 백합꽃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떠보겠습니다. 필요한 바늘은요, 5호하고 6호가 필요해요. 5호는 여기 라인을 돌릴 때 조금 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5호로다가 썼어요. 그래서 5호하고 6호하고 가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색상은 두 가지 색상으로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예쁜 꽃분홍색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새끼에 감아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지고 와서 세 번째를 잡고 매직링을 하셔서 한 길긴뜨기 12코로 해가지고요. 5단까지 뜰 거예요. 그래서 5단까지 뜨실 수 있으신 분들은 5단까지 뜨시고 다음 꽃 들어가는 거 보시면 돼요. 요 매직링에 바늘을 가지고 와서 한 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3개를 올리시고요. 바늘에 한번 감아서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씩 떠주세요. 다시 실을 감고 와서 링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코를 빼고 또두 코를 빼주세요. 다시 실을 감아서 실을 가지고 오셔서 두 코를 빼시고 두 코를 빼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한길긴뜨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기둥코 사슬 포함 요 매직링 안에 한길긴뜨기 12코를 떠오세요. 저도 지금 12코를 다 떠왔고요. 기둥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미셔서 실을 가지고 오셔서 빼뜨기를 하시면 지금 한길긴뜨기 12코가 됐고요. 요 뒤에 실은 살짝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이제 2단은 코늘림이 있어요. 그래서 각 코에 한 코씩 코늘림을 해줄 거고요. 먼저 기둥코 사슬 3개고요. 요거는 지금 단면 수세미라 요 뒤에 있는 실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같은 코에 두 코를 뜨시고요. 이게 뜨는 사람 방식이 또 틀린데 저는 마지막 한 코는 기둥코 옆에 해서 마지막 한 코를 뜰 거예요. 다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하시고 또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코가 하나씩 늘고 있거든요.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한코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한 코. 지금 이렇게 해서 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 코씩. 그래서 여기 끝까지 또한 바퀴 하시고 오세요. 저도 지금 2단을 다 떠왔고요. 기둥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또 빼뜨기를 하나를 해주세요.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를 해주시고요. 이제 3단을 뜰 차례인데 3단은 하나 하나 둘 해서 그 아니 하나 둘 하나 아
하나, 둘, 하나, 둘에서 여기에서 또 코를 하나를 늘릴 거예요. 기둥코. 사슬 세 개를 하시고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옆에 2단에서 코를 하나를 늘렸잖아요. 이 코에 다시 코늘림을 하나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같은 곳에 두 코를 떠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늘림이 하나가 됐고요. 다음 코에는 한 코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두 코를 뜨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 코를 뜨시고요. 또그 다음 코에는 두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3단에서도 코가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여기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3단을 지금 다 떠왔고요. 마지막 기둥코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4단은 제가 요 빼뜨기까지 다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4단을 뜰 건데, 4단에서는 또 코늘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하나, 우리 여기 코늘림 한 자리, 맨 왼쪽에는 또두 코를 뜰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사슬, 세 개를 올리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 코를 떠주시고, 또그 다음 코에도 한 코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두 코.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둘 해서 지금 한 코가 늘어났고요. 다시 다음 코에는 또한 코. 그 다음 코에도 한 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두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4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4단에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하셔서 또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저도 4단까지 다 떴고요. 이제 마지막 5단이 남았어요. 마지막 5단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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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서 또 코가 하나가 늘어날 거예요. 기둥코 사슬 3개를 하시고요.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를 해주시고요. 또그 다음 코에 하나를 해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코에는 코늘림을 하셔서 두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코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하나, 하나, 셋, 이제 넷, 다섯 개 해서 코가 마지막에 또 하나가 늘어났거든요. 똑같이 또 계속 뜰 거예요.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 코늘림한 왼쪽에는 항상 코늘림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래서 같은 코에 코를 하나 늘려서 이렇게 또한 번, 두번 지금 코가 늘어났거든요. 요것도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5단까지 다 떠왔어요. 근데 여기서 실을 끊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걸 잠깐 끊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 그냥 놓고 하실 분들은 그냥 놓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일단 사슬로 세 개를 해서 안 풀러지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꽃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요 방법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고전적인 방법이거든요. 옛날에 많이 떴던 방법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얀 실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에 아무데나 1단에 바늘을 넣어서 2단에 코늘리만 두 코자리로 바늘을 넣으셔서 한번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를 하시고요.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넣어서 위에 코늘림한 곳으로 바늘을 빼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3개를 하시고 하나 건너서 1단에 바늘을 놓고 2단 코늘림한 가운데로 바늘을 빼서 짧은뜨기 하시고 살짝 당겨주시고요. 다시 사슬 3개를 하시고 하나 두 번째에서 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6개의 사슬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사슬 3개를 하시고 하나 건너서 위에 코늘림한 자리 여기 보시면 위에 코늘림한 자리 있죠? 이쪽으로 나와서 다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3개를 하신 다음에 한 고랑 건너서 다음 고랑에 바늘을 넣고 2단에 코늘림한 곳으로 바늘을 빼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시고 살짝 한번 당겨주세요. 다시 사슬 3개를 하시고 하나 건너서 맨 처음 한 곳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셔서 마무리를 져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하셔서 요 실은 잘라 주셔야 돼요. 이게 위에 꽃잎하고 제가 어떻게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꽃잎과 꽃잎이 이렇게 이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한 곳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실은 자르시고 다시 하셔야 돼요. 또 사슬을 우선 또 이제 2단 사슬을 할 건데요. 이게 같은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여기 2단 우리 아까 짧은뜨기 했던 곳에서 바늘을 넣어서 3단에 코늘림한 자리로 바늘을 빼서 또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사슬 4개를 해주세요. 사슬 4개를 하시고 하나 건너서 그러면 이렇게 또 코늘림한 곳이 나오죠. 이쪽에 또 짧은뜨기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나 건너서 위에 3단에 코늘림한 곳으로 바늘을 빼서 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살짝 당기시고 다시 사슬 4개를 하시고요. 하나 건너서 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시면 요게 지금 12개의 사슬이 완성이 되거든요. 1단에는 6개의 사슬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여기 12개의 고리를 다 완성을 해왔고요. 빼뜨기를 하나를 해서 요 실도 잘라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꽃뜰때그 안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1단으로 오셔서 꽃잎 1단을 떠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2개, 두길 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 피코를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슬에 실을 가지고 오셔서 사슬 2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요 안에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세요. 하나. 아이고, 잠시만요. 실이 짧은 걸 모르고요. 그냥 했어요.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를 하시고, 두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두길긴뜨기를 실을 두 번을 감아서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사슬에 넣어서 두 코씩 세 번을 이렇게 빼주세요. 이게 지금 두길긴뜨기거든요. 여기서 피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슬 세 개를 올리시고 마지막 사슬과 그 옆에 마지막 사슬 만들 때 빼온 곳 있죠?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셔서 피코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같은 곳에 두길긴뜨기를 해 주시고요. 이제 역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 하나, 2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슬 2개를 하셔서 여기 같은 곳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꽃잎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 끝까지 똑같이 뜨시는 거거든요. 다음 사슬로 빼뜨기로 이동을 해오세요. 그리고 똑같이 사슬 두 개를 하시고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두 코를 뜨시고요. 그리고 두길긴뜨기 바늘에 실을 두 번을 감아서 같은 곳에 넣어서 실을 빼시고요. 두 코를 빼시고 또두 코를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세 개를 떠서 피코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사슬 세 개를 해서 여기 우리 두길긴뜨기 한 사슬과 그 옆에 사슬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역으로 두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또뜰 거예요. 실을 두 번을 감아서 같은 곳에 넣어서 실을 빼오시고요. 두 코를 빼시고, 이제 한길긴뜨기 두 코가 남아있죠? 그러면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이제 내려오는 사슬 두 개를 뜰 거예요. 하나, 두 개를 떠서, 같은 곳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꽃잎이 두 장이 완성이 됐어요. 요 똑같은 꽃잎을 여기까지 하시면 여섯 장이 나오거든요. 여섯 장을 하시고 오시면 돼요. 다음 가실 때는 뒤에 있는 실을 다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빼뜨기를 이동을 하셔서 사슬 두 개를 하시고 요거하고 똑같이 하셔서 꽃잎 6장을 만들어 오세요. 저도 지금 꽃잎 6장을 다 떠왔고요. 마지막 빼뜨기까지 했어요. 마무리는 우리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한번더 빼뜨기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매듭을 줘야 되니까
빼뜨기를 한번더 할게요. 그리고 요 실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살짝 당기시고, 요거는 꽃잎 뒤로 하셔서 이렇게 실을 숨겨주시면 되고요. 요건 폴리는 여기 뒤로 넣으시면 표가 안 나는데, 요건 지금 면사라 제가 이렇게 뒤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펴주세요, 꽃잎을. 이렇게 해서 여섯 장이 지금 꽃잎이, 이렇게 백합 꽃잎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은 또 다음 두 번째 꽃잎인데요. 두 번째 꽃잎을 뜨실 때는 이 꽃을 중앙으로 놓고 양쪽에서 꽃잎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꽃잎이 요 중앙으로 가시게 하시려면 이쪽에서 오른쪽 여기서부터 먼저 뜨셔야 되니까 이곳에 실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한번 묶어 주신 다음에 여기도 사슬 두 개를 올려주세요. 여기서는 사슬 두 개를 올리시고 한 길긴뜨기 4개, 두 길긴뜨기 2개, 피코, 그리고 두 길긴뜨기 2개, 한 길긴뜨기 4개, 사슬 2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똑같이 꽃잎 6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사슬 2개를 하시고 같은 곳에 한 길긴뜨기 4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3개, 4개를 하시고요. 이곳에, 아직 이쪽으로 넘어가시지 말고, 이곳에 두 길긴뜨기 2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3번을 빼시고요. 다시 한번 두번 감아서 두 길긴뜨기를 하나, 둘, 3개를 빼시고 이따 피코는 마지막 두코뺀 곳에 같이 이어서 피코를 뜰 건데요. 여기서 사슬 3개를 하셔서 마지막 두코 빼온 곳 있죠? 그곳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양쪽 두 군데 중에 반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요 상태에서 다음 여기 옆으로 가서 다시 역으로 내려갈 건데요. 가시기 전에 요 꽃잎을 이을 거예요. 그래서 두 길긴뜨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옆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두 번을 감아서 앞에 꽃잎을 가지고 오셔서 앞에 꽃잎 피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 뒤에 사슬로 넣으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빼오세요. 그래서 앞에 꽃잎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하나, 둘, 세 번을 빼오시고, 그럼 두 길긴뜨기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다시 같은 곳에 두 길긴뜨기 하나를 더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곳에 한 길긴뜨기 네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하시고, 다시 사슬 두 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같은 곳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이 한 장이 크게 또 완성이 됐어요. 다음 넘어가실 때, 빼뜨기로 옆에 라인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뜨시고 옆에 꽃잎을 똑같이 하시면서 일단 꽃잎을 여기서 또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곳에 한 길긴뜨기 네 개를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두길긴뜨기 두 개를 하시고요. 하나, 둘, 세 번에 빼주시고 두 번을 감아서 아직도 같은 곳이에요. 같은 사슬에 또 두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사슬 세 개를 올리신 다음에 피코를 만들어 주세요. 맨 위에 사슬과 코 옆에 마지막 두코 빼온 곳 있죠? 그쪽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또 피코가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은 요 옆으로 가서 지금 이거 뜬 것처럼 거꾸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 두길긴뜨기 하실 때는 앞에 꽃잎을 잡고 넘어가세요. 두번 감아서 앞에 꽃잎 피코에 바늘을 넣어서 다음 사슬로 넘어가시면서 실을 빼오시고요. 두 코를 빼시고 두 코를 빼시고 두 코를 빼주세요. 그럼 두길긴뜨기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다시 같은 곳에 두길긴뜨기 하나를 하시고 이쪽 거를 뜨신 거를 또 거꾸로 해서 똑같이 뜨시는 거거든요. 다시 같은 곳에 한 길긴뜨기 네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지금 계속 같은 곳에 뜨고 있어요. 네 개를 하시고 다음에 사슬 두 개를 하셔서 같은 곳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꽃잎이 또두 장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다음 또 빼뜨기로 넘어가셔서 사슬 두 개를 올리시고 이렇게 똑같이 하셔서 꽃잎 여섯 장을 또 끝까지 만들어 오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꽃잎 여섯 장을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또 마무리는 맨 처음 사슬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요 실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살짝 당기셔서 실을 뒤로 빼셔서 아까 일단 꽃잎처럼 뒤에 꽃잎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뒤에 꽃잎에 이렇게 넣어서 실을 요 안에 이렇게 해서 숨겨주시면 되고요. 요건 꽃잎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시가 많이 안 나니까 살짝 감춰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꽃잎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 한 단만 남았는데요. 테두리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풀리지 말라고 사슬을 해놨잖아요. 요거를 다 풀러서 맨 처음 코로 가지고 오셔서 이제 기둥에다가 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실을 앞 기둥으로 빼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오세요. 기둥으로. 그 다음에 긴뜨기를 떠야 돼요. 그래서 걸어서 긴뜨기를 각 코마다 한 번씩 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늘을 5호로 떠주세요. 그래야지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안으로 조금 더좀 당겨지거든요. 타이트하게 트실 분들은 그냥 6호로 해서 타이트하게 하시고요. 저는 5호로 바꿔왔고요. 사슬 두 개를 올리시고, 긴뜨기, 기둥코 사슬 두 개를 올리시고, 다음 기둥에 걸어서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기둥에 또 걸어서, 지금 앞 걸어서예요. 이렇게 해서 긴뜨기를 하시고요. 다시 그 다음 기둥에 걸어서 또 긴뜨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그 다음에 보시면 꽃잎을 이렇게 가지고 와 보시면 이렇게 또 코늘림한 자리가 나오죠. 여기 왼쪽에 긴뜨기를 하실 때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다 연결하시면 끝까지 왼쪽에 연결하시고요. 오른쪽에 연결하시면 끝까지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저는 왼쪽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긴뜨기를 한번더 뜨겠습니다. 긴뜨기를 기둥에 한번더 뜨시고, 그 다음에 긴뜨기를 하실 때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요 피코에 실을 한번 감아서 피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피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뜨려고 하는 곳 있죠?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빼우세요. 그래서 긴뜨기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꽃잎이 또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기둥에 걸어서 긴뜨기를 하시고, 지금 각각의 기둥에 긴뜨기를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 꽃잎에서 이 꽃잎까지가 10코거든요. 10코를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코늘림한 두 번째 꽃에 항상 꽃잎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기둥에 걸어서 긴뜨기를 하시고요. 다음 기둥에 걸어서 긴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긴뜨기 하시고요. 다시 또 긴뜨기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걸어서 긴뜨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긴뜨기를 한번더 하시고, 또두 번을 더 해야 되네요. 한 번, 한 번, 두 번을 하신 다음에 이 꽃잎을 가지고 오셔서 또 긴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실을 한번 감아서 피코에 바늘을 넣어서 기둥에 걸어서 실을 빼오시고요. 이세 코를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꽃잎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옆에 기둥으로 가서 걸어서 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꽃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 끝까지 하시고 오세요. 지금 저도 다 떠왔고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올렸던 기둥 코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으로 지금 오므라들어 있어요. 요 상태에서 사슬을 떠서 한번더돌 거거든요. 사슬 세 코를 하시고요. 세 코에 한 번씩 빼뜨기를 하시면서 사슬 세 코를 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요쪽 마지막 코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사슬 세 개를 하시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다시 사슬을 세 개를 하시고, 하나, 둘, 세 번째
다시 삿을 세게 하시고요. 하나, 둘, 세 번째 또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또한 바퀴 돌아오세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 고리만 남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슬만 남았는데, 아까 제가 요깃게 하면서 두 코를 해가지고 다시 풀려고 한 바퀴를 다시 떠왔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로 한번더 빼뜨기 하시고, 여기에서 고리 만들 양의 실을 남겨 놓으시고 잘라 주세요. 자르신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빼셔서 이 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곳 있죠? 저는 이쪽에 할 거예요. 이쪽에 여기쯤으로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너무 세게 당기시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울지 않게 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곳 있죠? 그곳에 바늘을 넣어서 이제 고리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만드시면 돼요. 전 12코를 할게요.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저는 같은 곳에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빼뜨기를 하시고요. 살짝 당기신 다음에 이 실은 제가 여기를 또 너무 많이 당겼나요? 이 실은 요 안으로 가지고 오셔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꽃잎 뒤에로 이렇게 살짝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적당한 곳에 바늘을 넣어서 한번 매듭을 져주시고 끊어주세요. 매듭을 져서 끊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움푹 들어간 백합꽃이 지금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 모습이 폴리로 뜨시면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살짝 들어간 그런 백합꽃 모양이 지금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백합꽃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금방 떠져요. 한 가지, 두 가지 색으로만 떠가지고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제가 설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작품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